안녕하세요. AMK의 커리스 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짧고 굵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손쉽게 아마존 디스크립션을 쓸수 있는 에디팅 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존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처럼 그 웹페이지 마냥 그래픽이 들어가고 사진들이 많이 들어간 그 EBC라는 디스크립션이 있고, 또 오른쪽처럼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보통 레귤러 버전의 그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EBC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한그 제품에만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브랜드 레지스트리 하려면 트레이드마크를 해야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그 AMG 인사이더 블로그를 가셔서 그 브랜드 레지스트리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인데, 오늘 시간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레귤러 버전,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없는 제품 디스크립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만약에 EBC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초기 셀러고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그 디스크립션 써야 되는데, 이 텍스트에 아마존이 HTML을 허락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뭐 HTML의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 볼드 포인트에 B를 허락하고, 또 이제 라인 브레이크하는 BR 허락하고, 그리고 파라그래프를 쓸수 있는 P를 허락을 하는데, 지금 이 HTML 그뭐 그렇게 어려운 HTML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모른다고 하셔도 걱정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뒤에 손쉽게 할수 있는 툴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HTML을 쓸수 있다는 그 컨셉만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이모지피디아라는 데를 가시면은 그 여러 이모지들을 카피해서 쓸 수가 있으신데, 그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에는 이모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몇 가지 이제 꾸밀 수 있는 그래픽은 못 넣지만은 이모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모지피디아를 가시면 그 내가 원하는 그 모양들을 찾아서 하트 모양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워터멜론, 뭐 수박 같은 그림도 이렇게 디스크립션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모지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카피해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모지들을 활용을 하면은 좀더 이쁘게 꾸밀 수가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BC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을 꾸밀 때 저희가 최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이 B HTML의 B 볼드 포인트랑 이런 스페이스를 나눠주는 거랑 하트 모양이랑 이제 이런 것들이 꾸며서 한 요런 식으로 이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모지를 쓰지 않고, 만약에 디스크립션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HTML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을 쓰게 되면요, 모양이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스페이스 HTML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페이스도 넣을 수가 없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넓게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디스크립션이 되는데요. 만약에 참고로 이거는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돼 있어서 이넨스트 컨텐트가 됐을 경우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꾸밀 수가 있는데, 예,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예, 셋다 같은 제품입니다. 이제 그 마늘 짜게라 그러나요? 예, 갈릭 프레스.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모지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HTML을 쓰는 게뭐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지만은 제가 손쉽게 쓸수 있는 툴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쪽 링크를 가시면 HTML 에디팅을 할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자, 제가 이제 일단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디스크립션을요, 만약에 이 디스크립션을 내가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아마존 여기 디스크립션 넣는 라인이 여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여기 스페이스를 일단 볼드 포인트를 할수 없을 뿐더러 내가 이렇게 스페이스를 뭐 이렇게 나눠 놨다고 해도 이걸 페이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이게 한 줄로 쫙 나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줄로 그 스페이스 없이 그냥 쭉쭉 나와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HTML로 넣어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 제가 그 위에 보여드렸던 그이 HTML 코딩을 뭐 어렵진 않지만은 번거롭게 써서 해야 되지만 제가 쉽게 아마존에서 그 허락되는 HTML만 쓸수 있는 에디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썼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여기 있는 부분을 좀 볼드 포인트로 넣고 싶고 뭐 여기 있는 부분도 이제 뭐 볼드 포인트로 넣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 볼드 포인트로 넣고 또 여기다가 이모지로 체크마크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체크마크도 넣고 또뭐 스마일 표시도 이런 데다가 또 스마일 표시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내가 좀 이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식으로 꾸미셨으면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으면은 아마존이 이 볼드 포인트도 없어지고 또한 줄로 쫙 만들어서 보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를 HTML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 디스크립션에 이 HTML을 카피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깨끗이 정리를 해서 디스크립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은 이쪽 링크를 가시면 되고요. 또 여기 블로그 가시면 그툴 말고도 많은 좋은 글도 올라와 있고 다른 툴들도 올라가 있고요. 또 저희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룹에 오시면 그 질문 답변을 해주고 서로 전문가들이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룹이고요. 또 한국의 네이버 카페 소노비즈를 가시면 여기서도 그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은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그 툴을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